모여서 모여서 붙어서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전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네, 자 오른쪽 하나 둘 셋 자 정면을 바라보고 정면 정면입니다. 정면 자 이어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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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왼쪽 확실하게 자 왼쪽 완전히 왼쪽 자 좋아요. 이쪽으로 틀어서 네. 그래. 네. 혹시 오늘 위해서 준비한 포즈 있어요? 준비한 포즈 재용 준비한 포즈 뭐 할까요 여러분들? 준비한 포즈 네. 하나 둘 셋 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오른쪽 오른쪽 보면서 오른쪽 보면서 네 오른쪽 보면서 I love you.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왼쪽 왼쪽 봐주시죠. 왼쪽 왼쪽 네 왼쪽 네 재영 왼쪽 확실하게 그래요? 고마워. 네 됐어요. 됐습니다. 야, 이 열기가 이 열기가 이 열기가 네 아 대단합니다. 네 자 아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시죠.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하나 안녕하세요 강자선입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네 어 제 질문이 어 이분 우리가 들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큰 함성과 네 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감 말씀해 주시죠. 기분이 어떠세요? 네. 네. 어, 일단, 레드컴퓨터 정말 추웠었는데, 이렇게 날씨를 피해줬던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팬들이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BTS가 앨범을 냈으면 서버가 다운된다. 네. 대단합니다. 네. 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선, 여러분 저희 앨범 들어보셨나요? 네, 그냥 너무나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사촌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게에서 네. 이제 탑백을 틀어놓는데 어. 그게 끊겨서 한 시간 동안 음악이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네. 혹시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 죄송합니다. 네, 좋은 일로 이렇게 또 사과하기 이렇게 처음인데 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미 뭐 신곡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네? 이번 신곡이 지난 곡들하고 비교해서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또 직접 듣고 싶거든요.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어, 이번 신곡에서는 각자 멤버들이 귀여움을 뽐냅니다. 어, 또 귀여운 친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게 또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면, 정면에서 정면 보고 뿌잉뿌잉 한 번만 더. 제가 집중을 받으면 귀가 빨개져가지고 뿌잉뿌잉. 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기장이 화가 났어요. 왜 우리한테 뿌잉뿌잉 안 해주냐. 하나 둘 셋 사진이 못생겼을 것 같은데 이쁜 것만 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자 이제 BTS를 보내드려야 돼요. 네, 보내드려야 되는데. 벌써요? 자, 정말 많은 우리 팬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2층을 보세요. 저 위에도. 저 위에도, 위에도, 네, 팬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BTS 하면은 세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팀이잖아요. 우리 세계에 있는 팬분들에게도,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Everyone watching from abroad, thank you so much. It feels like, you know, it feels like so fresh because we here on the red carpet in this spring weather. It's first time ever. And thanks for watching and thanks for all the love, all the support. We appreciate it. We never take it for granted. Thank you so much. 네, 네, 어,
마치 연설을 듣는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네, 연설. 많은 분이 또 감동을 네.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우니까, 더 팩트 뮤직어드 1회잖아요. 참석한 소감하고, 그리고 마지막 팬분들에게 끝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민 씨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재혁 씨가 요즘에 또 엔딩 요정을 노리고 있다고 해서, 네. 재혁 씨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민 씨부터, 네. 우선 오늘 날씨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셔주셔서 되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참석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다려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네. 그리고 엔딩 요정. 네.